오늘은 인류학 이야기 17번 제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심리학자 켄 윌버의 이론을 가지고 토테미즘의 의미를 좀 더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테미즘에 대해서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주로 이제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적 의미라는 것은 문화의 문법적 의미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심리학적 의미, 문화적 의미에는 소위 문화 문법적 문화라는 게 있어서 그 뒤에 문법입니다. 문화 문법적 의미. 있고 여기에 두 번째로 심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제가 주로 강의를 해온 게 문화문법적 의미입니다. 문화적 의미죠. 그게 인류학적 의미입니다. 오늘은 인류학적 의미이면서 동시에 문화라는 게 인간의 심리와 관련이 많습니다. 많아서 심리학과 인류학이 말하자면 심리학과 인류학이 이제 융합된 상태에서 심리학과 인류학의 융합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켄 윌버. 켄 윌버는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인데, 본래는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인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류학과 심리학이 융합되는 분야에 많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자면 주로 인간의 초의식에 대해서, 초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때로는 철학적 문제도 들어가고 말하자면 또 인간이 성인이 되는 굉장히 성숙한 인간으로서 성인에 대한 그런 분야까지도 다 이제 포함하는 초의식. 그래서 이분을 흔히 초의식에 관한 한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의 이제 대명사 아닙니까? 이분은 이제 초의식 에 대한 이제 대명사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학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up from Eden이라고 해서 에덴. 이게 우리말로 하면 에덴, up from Eden. 에덴을 넘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어떻게 이 동물적 단계의 의식에서 성인적 단계의 의식으로, 발달하느냐. 그런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근데 주로 이분이 이제 많이 참고로 하는 게, 피아제라고, 유명한 피아제라는 분은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죠. 피아제 이론을 하면 교육학에서 대단하죠. 피아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에 이제 8단계가 있습니다. 8단계. 인지 발달론. 발달론. 8단계. 피아제 8단계를 원용해가지고, 인간의 의식 또는 초의식을 인류학적 연구 결과와 융합을 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8단계가,
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윌버가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 도표에서는 이 외향적 단계, 엑소테릭 상태,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에소테릭, 내밀적 단계. 아, 윌버는 이제 주로 이거, 요 구분에 의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사실은 아, 토테미즘에 대한 연구를 더 해보면 결국 그 토테미즘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제목을 같이 원용하는 거지만은 토템 상징과 상징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 제목을 붙이고 또 내밀적 단계라는 것을 이 샤만적 단계로서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표제로 토템 상징과 알, 샤만과 얼인데 여기서 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알, 얼 할 때 알은 그 알 있죠, 그죠? 물고기 알이라든지 달걀 같은 것도 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은 하나의 육체적, 육체적인 것을 상징하죠, 그죠? 얼은 뭡니까? 정신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하면 이쪽은 왼편은 알의 상태, 물질적 상태죠. 여기, 물질 상태. 그 다음에 얼은 정신 상태입니다. 요것을, 다른 어떤 토템과 샤만이라는 큰 그 새로운 분류학을 통해서 제가 도표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윌버 같은 경우는 그 1층, 그 제일 그 심리의 제일 1층에 알이 있다는 거예요. 알. 알인데 저는 이걸 알 토템이라고 그랬죠. 알이 있는데, 그 알과 그 뱀이 우로보로스라는 게 뱀이라는 게 이제 그 입과 꼬리를 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이죠. 뱀은 입과 꼬리를 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을 이루는 건데 말하자면 알도 원형적 그 우주, 그러니까 태초의 우주를 말하지만은 뱀도 마찬가지로 우주는 원형적이다 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심리의 그 이 둘째 층에 가면 감이라는 거죠. 알감. 3이 이제 닭이고 세 번째가 박인데 둘째 층에 감이라는 것은 길짐승 토템. 제가 볼 때 길짐승 토템이죠. 곰 같은 경우에. 그 이 곰이라는 게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심리에 아주 그 두 번째 층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인간이 사실 사람이 요즘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 그러지만은 제가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이라는 관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심리적 그 질환에 걸립니다. 말하자면 동물인데 동물이 아닌 척 하다가 병에 걸리는 거죠. 사실은 이 둘째 층에 짐승 인간 지난 시간에 그 신화 이야기도 많이 했죠. 상체는 인간이고 뭐 하체는 또 동물이고 그 반대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짐승 플러스 인간의 상태가 이제 둘째 층이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셋째 층에는 닭인데 이게 날짐승 토템. 이걸 이제 제가 붙인 겁니다. 날짐승 토템 닭이죠. 닭. 그 네 번째가 이제 하늘 토템. 뭐 태양이라든지 그 지난 시간에 많이 했죠. 태양이란 게 그 일종의 제천 금문이라고 하면서 금이 태양을 나타낸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일에 네 개 층이 되어 있다는 데 의식이. 근데 이것이 그 인간에게 넘어오면 어떠냐 이제 이런 문제 생기죠. 인간에게는 이제 다섯째 층에는 이게 이 층은 뭐냐면 그 수직적으로 예를 들면 4층이다 하기가 5층으로 올라가 6층으로 계속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층이 아니고 이제 내려옵니다. 거꾸로. 그래서 다섯째 층에는 이제 무, 여기서 이제 무가 형성되는 층이라는 겁니다. 무라는 게 샤만, 그죠? 응신적 샤만. 여섯 번째가 이제 선관계, 보신적 성자적 상태. 일곱 번째가 법신적, 그러니까 응신, 보신, 법신 이렇게 되죠. 여덟 번째는 오히려
이 연이라는 게 그 자연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 그래서 말하자면 순서대로만 알, 감, 닭, 박, 발, 박, 무, 선, 법, 연 이렇게 이제 의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은 뭐냐 하면 1층에서 8층까지 계속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4층에서 이제 이 샤먼 구조로 하면 천지인 구조로 내려오면 이제 거꾸로 내려온다는 거죠. 응신, 보신, 법신, 8층이 제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 연이라는 거는 거의 뭐 자연 상태입니다. 무자성의 궁극적 상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 상태입니다. 알도 자연 상태죠, 이게 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1층과 8층이 만나는 겁니다. 1층과 8층이. 그래서 그 수직적으로 층위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알감, 닭, 박, 이래 됐을 때, 그 다음에 내려온다는 거죠. 내려와서 이게 자연 상태에서 만난다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기에 그, 이름이 그 이제 범신적, 물신적 구조, 또는 천지인 구조라고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이 우주를 깨닫느냐, 깨닫는 정도, 접신의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지인 구조라고 이름을 명칭해 봤습니다. 근데 그, 요것이 인간의 심리와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그 깨닫느냐. 천지 사이에 있는 인간으로서 자기를 이제 어떻게 규정하느냐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응신적 샤먼의 단계도 있고, 보신적 샤먼의 선의 단계 있고, 법의 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 연의 단계 이렇게 이제 층위를 구성해 놨습니다. 근데 그, 이것은 그 소위 토템 구조와 인간 구조를 사실은 그,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제 입장에서 이게 연결된 구조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순환 구조죠, 그죠? 출발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순환 구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윌버 이 교수가 아주 그 탁월한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단지 이분이 좀 부족한 건 뭐냐면 이게 토템적 상징이라는 걸 이제 그 뭐 크게 제안을 못했어요. 단지 그 의식의 상태로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 그러니까 의식과 이제 초의식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단계를 이제 8단계로 붙죠 그죠 의식에서 초의식의 단계 의식에서 초의식의 단계를 8단계를 얘기했다는 거죠. 아 근데 여기에 이제 토테미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한 결과 이게 바로 토템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그 인간이 어떤 의식 상태를 가지느냐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야말로 천지인 구조죠. 인간은 누구나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인데 어느 정도 레벨을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느냐를 말하기 때문에 샤먼 구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정신 상태, 물질 상태. 근데 이것이 수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을 구성하면서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제 그런 그 학설입니다. 아, 이게 상당히 그 매력적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경우에 의식과 무의식 또는 우리가 의식, 초의식이죠. 그러면 의식 밑에는 무의식이 있죠, 그죠? 무의식 있죠, 그죠? 무의식. 앞에 씁시다. 무의식.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이것이 무의식, 의식, 초의식이라고 해서 수직적 구조로 제일 밑에 그 중간, 위,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순환 구조. 그러면 무의식과 초의식이 결국 만나는 거예요. 이게. 순환 구조니까. 원의 구조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탁월한 시선이고, 여기에다가 인류학적인 토테미즘의 문제, 이건 샤만은 샤머니즘의 문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 견해를 플러스를 하면, 이 자체가
인간의 문화는 물론이고 심리적 단계, 심리적 단계를 설명하는데 앞으로 큰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기 뭐 피아제의 발달론이 되어 있죠. 이제 발달론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발달이라는 것은 자꾸 발전한다, 높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더 이걸 발전을 시키면 그 초의식 상태는 또 무의식 상태로 가는 그 원운동, 순환운동을 한다는 식으로 전개를 하면 이 표가 굉장히 완성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의 문화가 사실은 그 토템과 샤만이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알 상태, 길 상태, 여기 이제 곰이라는 것은 동굴에 있으니까 어둡죠. 굴 속에 있으니까 어둡다, 검다. 곰이라는 거, 검이라는 거, 이 발음이 같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곰, 어두운 동굴에 있다. 검다, 이런 게 이제 이야기되는 거죠. 뱀은 또 알인데, 뱀은 어떻게 쓰면 알을 낳잖아요. 알이 뱀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렇게 이것 자체가 또 순환운동을 합니다. 여기 닭이라는 것은 닭 이렇게 돼 있으면 날짐승 토템이 닭. 이닭 발음을 하면 이제 이 닭이 됩니다. 닭, 닭, 닭.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닭이라는 그 토템은 여러분 아다시피 닭은 새벽에 예를 들면 어둠과 밝음 그해 뜨기 전에 이렇게 그닭 울잖아요. 꼬끼하고 울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관념, 아,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왔다. 이런 식. 날이 밝겠구나. 이런 그 시간관념이나 언어관념이 들어간 상태가 이제 이 문화라는 거죠. 그닭 토템이라는 건 이미 그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날이 밝으면 어떻습니까? 새벽이 지나면 태양이 뜨잖아요. 그럼 환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이제 합리적, 정신적 자아, 밝음. 박이니까 밝음이야. 밝다, 태양, 밝다, 박, 밝음 이래 되는 거죠. 우리말의 발음이라는 게 밝다, 닭, 곰, 다 이게 어울리죠. 우리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적 그 메타포가 되는구나. 우리 발음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샤만은 인간은 누구나 샤만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나 샤만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 사이에서 급수의 차이가 있지만은 샤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이 도표에 2번에 들어가면 여기 있죠. 제가 요거는 뭐좀 설명을 더할 필요가 있어가 그냥 간단하게 썼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에 이 발음과 토템 상징과 발음의 관계. 우리가 한글에 그 후부터 아설순시 후라는 있죠. 아음, 설음, 순음, 후음. 원래 이 소리라는 것은 후음, 목구멍 소리가 근본입니다. 목구멍 소리가.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데도 뭐 상당히 많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면 보여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기 샤만도 보면 그이 응신적 샤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은 또 다른 설명 구조를 또 많이 할수 있습니다. 무당 구조로 보면 이제 하급 무당, 중급 무당, 상급 무당 이렇게 보고 그 아까와 다르게 그이 도덕경에 보면 이제 임법지, 지법천, 천법, 도법천 하는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임법지 단계, 지법천, 천법도 도부천. 이게 이제 조금 아주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발음의 문제와 입술 발음의 문제와 또는 그 도덕의 문제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토템의 구조, 또 샤머니즘의 구조는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샤만이라는 것은 인간의
등급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어떤 의식에 무의식에서부터 의식 초의식까지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 기회에 뭐더 이제 심화될 때 한번 다시 이걸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윌버 이론을 이제 제일 먼저 좀 주창한 사람이 이제 김상일 박사라고 신학 박사입니다. 저하고도 또한 십수년 전에 자주 만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이제 응신적 샤만, 성자적 상태, 보신적, 그다음에 법신적, 무자성의 궁극적 상태 이런 거는 일단 많이 해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윌버와 김상일 박사의 이론을 보다 종합하고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의 입장에서 또는 발음, 음의 입장에서 또는 도덕의 입장에서 다시 이걸 집대성하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심리학적 또는 인류학적 인간 이해에 큰 장을 열어갈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에 대한 심리학적, 인류학적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좀 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좀더 심화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